안녕하세요, AT&T입니다. 예, 저는 지금 ACC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손을 놓고 다리를 놓고 지금 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이제 이거 좀 자세하게 좀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지금 앞차가 쓰니까 브레이크를 잘 잡네요. 예, 그리고 앞차가 가게 되니까 따라 붙는데, 한번 이 차를 따라서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네, 스티어링 휠 손 잡고 있으라고 또 얘기가 나왔네요. 일단 약간 좀 잡아볼게요. 이렇게. 네. 일단은 ACC가 네, 다리를 띄고 가고 있는데, 차선이 타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렇게 잘 잡았습니다. 잘 가고 있나요? 앞차 잡아가지고. 차선 이탈 유지 장치가 잘 돼 있고요. 앞차. 네, 지금 모델 자체로는 네, 일단 스티어링 휠은 좀 잡을게요. 잡았는데 이게 잘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리가 다 없는 상태예요. 네, 완전히 지금 접은 상태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스티어링 휠은 제가 컨트롤을 하도록 할게요. 네. ACC 잘 작동하네요. 일단은 오토 홀딩 기능이 없는 차량이고요. 네, 차량인데 지금 일단은 잘 돼요. 이따가 출발할 때는 악셀만 한번 밟아주면 되는 기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차가 이동을 하니까 네, 가속을 한번 눌러주려고 하네요. 가속을 한번 눌렀습니다. 약간 이동을 하니까 가속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차 거리가 좀 멀어진 거죠. 네,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예, 2019년도 508이고요. 뉴 508. 네. 그 GT 라인 모델 중간에 있는 모델이고 엔진은 이제 2.0 177마력짜리 40토크 정도 나오는 엔진이에요. 네, 앞차가 지금 이동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악셀을 살짝 밟아서 출발 시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오토 홀딩 기능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스탑앤고 기능이 이제 ACC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가 완전 정차까지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자, 이 차 떠나니까 제가 악셀만 할게요. 예. 지금 따라가니까, 예, 지금 제가 발은 뛴 상태거든요. 예, 손도 지금 이제 뛴 상태예요. 예, 차선 유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좀 낫겠네요. 네. 지금 잘 따라가는지 볼게요. 차선 이탈 기능은 가운데 쪽에 좀 몰아주는 기능이 있긴 한데, 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손으로 일부 잡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 앞차하고는 지금 잘 붙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손 띄었죠? 네, 발도 뛴 상태고요. 네, 지금 가드레일 있는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잡고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앞차 제가 온으로 했고, 네, 키핑 시스템 같이 들어가 있고 다리는 지금 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따라가는지 보겠습니다. 약간 굴곡이에요. 예, 굴곡진 코너입니다. 코너. 네, 아주 차선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반자율 비슷하게 하는데 여기서 유턴을 다시 할게요. 제가 유턴을 하고 네, 앞차하고 다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60km까지 올려서 지금 잡았어요. 네, 지금 휠은 이제 그 차선 이탈 유지 기능은 약간 이제 지금 저긴 할 수 있고요. 이 앞차하고 네, 다시 앞차 잡았네요. ACC가요. 네, 저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리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빠져 있죠 다리가요. 네, 60도로인데 네, 지금 잘 보고 가고 있어요. 네, 열심히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차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자, 앞에 있는 차 하나가 나갔습니다. 이 차가 잘 쓰는지 볼게요. 저는 지금 다리가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예. 일단 차선 이탈 휠만 좀 고정하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따 잘 서요. 차가요. 예. 휠 고정시킬게요. 네. 차는 완전히 정차가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른 브랜드들도 지금 ADAS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뭐, 그 액티브 시티 브레이크라 그래서 앞차하고 추돌할 가능성이나 뭐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자동으로 차를 세워주는 기능이 요즘에 뭐 여러 차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일본 차들도 요즘 많이 채택을 하고 있죠. 렉서스나 이런 모델도요. 그 다음에 그 블라인드 스팟이라 그래가지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해주는 그 이제 BSM 기능이 다 모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이제 차선 유지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ADAS 통합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푸조 508에는 ACC라 그래서 앞차하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크루즈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잘 작동을 하는지, 네,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앞차하고 잘 따라붙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다리가 지금 띄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차를 앞차하고 잘 붙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차선이 점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티어링을 손을 잡을게요. 근데 지금 다리는 예,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 차가 잘 정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만약 잘 정차를 한다 그러면 그 뭐 핸들만 잡고 있어도 되겠죠. 다리를 뺀 상태로 가도 네, 다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브레이크에서는 발을 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차하고 잘 잡고 지금 차가 일단은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트래픽이 되게 많아요. 퇴근 시간대라 트래픽이 상당히 많은데 아 예 지금 뭐 브레이크 밟은 거 없습니다. 네, 아우 잘 가요. 앞차 따라 이제 속도를 내니까 언덕에서 네, 이 차를 지금 잘 따라서 붙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가 쓰게 되면 네, 정차를 또 하겠죠. 네, 지금 뭐 다리에는 없어요. 네, 발은 뛴 상태입니다. 손만 잡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굴곡진대에서도 잘 된다는 거를 아까 영상에서 잘 찍었거든요. 보통 이제 테슬라를 이제 미국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 그 오토파일럿이 약간 굴곡진대에서 차선을 좀 못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푸조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소위 얘기하는 되게 그 저런 차량이에요. 네, 엔트리 모델인데 잘 따라가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다리가 없죠. 네, 아우 잘 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